목선이 정말 많았어요. 낮이건 밤이건 목선이 강을 가득 메웠죠. 강에서 잡은 조기가 얼마나 컸냐. 서남북 바람 불 때 언제나 기다리나 술 입고 다리 한강 있는 뮤직 토크쇼 조강의 평화의 배를 띄우다. 요즘 그 남북관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많이 돌고 있죠. 그래서 요즘 더욱더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강 하구죠. 김포의 미래, 경기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평화가 반비겨주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. 김포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포 시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